여러분, 저희 오늘 달랏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낮장에서 달랏으로 가는 이유, 엄마가 왔기 때문이죠. 엄마가 왔어요. 한국에서 한 2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 2년 전에 오시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이유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안 오셨었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이번 여행에는 대피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시원한 달랏으로 이제 여행을 잠깐 잡았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올 예정이고요. 아마 자유여행 오시는 분들 달랏으로 1박 2일 가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사실 저희처럼 택시를 그냥 렌트를 하셔가지고 가주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차를 직접 빌려서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사님이 있는 택시 렌트를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렌트를 해서도 사실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이 차량 렌트의 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가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까 운전을 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을 뿐더러 속도 제한이 보통 뭐 마을 표시가 있는 데서는 60km고 마을 표시가 없는 데서는 80km고 왔다 갔다 하는 표지판을 알아보기도 좀 힘들다 보니까 벌금을 세게 맞은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운전을 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기사님이 포함된 택시 렌트 강력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달랏으로 올라가는 거 한 3시간 반 정도에서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모습 살짝 한번 담아볼게요. 10시입니다. 저희 8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티포인트2라는 휴게소에 지금 도착을 했고 커피 한잔하고 좀 졸다 왔으니 잠도 좀 깨고. 여기 되게 좋다 근데. 시원해. 그새 시원해졌어. 너무 좋은데요? 이야, 멋진데. 이야, 좋은데. 3시간 반 거리라 쭉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전망대가 또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여유를 살짝 즐기고 가면 좋습니다. 뭐 컵라면도 팔고 과자도 팔고 여러 가지 또 팔기도 하네요. 여기는 근데 한국인들은 많이 없나 봐? 아메리카노 없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여기 아메리카노 진짜 비싸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뭐지? 이거 so small size. 이거 다 하나에 55,000동씩이야. 3,000원. 엄청 비싼 거지. 아, 달랏은 날씨가 확실히 시원하거든요. 지금 달랏은 또 우기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쯤 되면 비도 올 거고요. 낮장이 31도. 지금 현재가 여기에 다 24도예요. 달랏은 23도입니다. 시원하겠죠? 근데 지금 벌써 공기부터가 확 달라요. 커피 먹어봐. 엄청 쓰니까. 제가 방금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냄새나고 있고. 화장실이 그러니까 막 완전 역하다 이건 아닌데 근데 냄새가 안 좋긴 해. 코 막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이게 산물을 땡겨오는지 세면대에 물도 잘 안 나오고 변기 내리는 물도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렇다. 달랏에 도착했습니다. 야, 랑비앙산에 왔어요. 달랏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고 SUV를 타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먹구름이 좀 껴갖고 뒤가 보일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볼게요. 티켓 먼저 끊고.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5만동 내고 여기 와서는 또 따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 요금을 또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좀 비싸. 아주 빠르게 올라갑니다. 저희는 중간 자리에 타고 이제 맨 뒷자리에 이렇게도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일행을 같이 타면 내려오는 시간도 같이 맞춰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한 40분? 1시간? 정도 즐기다가 내려오면 됩니다. 저희가 이 랑비앙산을 점심 먹기 전에 미리 온 이유는 지금이 6월 말인데 10월까지 이제 우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비가 계속 옵니다. 근데 오후에 보통 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그냥 빠르게 랑비앙을 딱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왔습니다. 근데 비가 벌써부터 조금 오기 시작을 해요. 아, 진지하게 아프다. 원래 달랏이 1500m 고지인데 450m 올라왔고요. 올라왔는데 비가 막 와요. 클라스. 네, 차 번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타고 온 차 그대로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Let's go. 알았어, 내려가서 해줄게. 여기 오시면 독수리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소수민족 의상 체험도 해보실 수 있는데 돈 주면 다 돼. 포토스팟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찍으면 되고 이쪽에도 찍으면 되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갑자기 구름이 싹 갰어. 여기서 의상도 빌려 입으실 수가 있고. 아니 이게 높아서 그런가 봐. 정수리가 다 타들어갈 것 같아. 저 술을 저렇게 파나 봐. 어. 산딸기 술? 오늘 저녁에 산딸기 술 먹고 머리 다 깨버릴까? 랑비앙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전망대로 사실 알려져 있지만 인생샷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달랏에 왔다라는 그런 인증샷 찍기가 좋습니다. 이런 달랏 혹은 뭐 랑비앙 뭐 이런, 이게 제가 찍으면서 약간 현타 오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좀 저 사람 좀 찍어주세요. 진짜 어이없어. 저 하다 보면 약간 현타 오거든요. 하여튼 사진 찍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달랏이 꽃의 도시란 말이죠. 눈으로도 되게 즐거운 이 관광지는 진짜 와보셔야 된다 추천. 여러분 이거는 전망대를 볼 수 있는 그건데 진짜 웃긴 게 여기 와봐야 돼. 이게 동전을 넣어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나간 동전이 없어. 예전에 200동짜리도 지폐였어. 내 눈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가 그 이 베트남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렇죠? 끄랑과 흡이앙. 끄랑과 흡이앙의 이야기입니다. 뭐 있었다, 죽었다, 슬프다, 눈물 돼서 호수 됐다, 뭐 이런 거 정도 블로그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랑비앙의 이제 총평. 완전 이거 아줌마들 오시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 친구들끼리 오고 하면 한 시간도 부족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진 찍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곳곳에 포토 스팟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즐기고 놀고 뭐 의상 대여도 해보시고 한 시간은 기본으로 있어주면 좋을 곳. 점심 먹으러 갈게요. 이제 배고파요. 갑시다. 자 여러분, 이 갬성 넘치는 이곳은 화덕 피자를 파는 집인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화덕 피자를 판다고 하면 보통 뭐 이탈리안식이라든지 양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현지인이 하는 화덕 피자예요. 진짜 화덕이에요. 너무 신기해. KBS Wood Fired Pizza and BBQ라고 되어 있고 구글 평점도 나쁘지 않고요. 이 랑비앙에서 차로 한 3분 정도 오면 거리에 있는 곳이라서 오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 뭐랄까 천막과 그 오두막 갬성으로 해서 되어 있는 이런 식당 저 처음 와봐갖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메뉴판이 나오는데 사실 구글 번역기 돌리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이미지로 요즘 번역이 되니까 닭구이 있고 돼지갈비구이, 감자 오븐구이, 치즈 머시기가 있고 피자, 스파게티, 감자 오븐구이랑 치즈 머시기랑 피자랑 시켰습니다. 지금 인원이 4명인데 이게 양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이즈로 나올지 몰라서 딱 보고 뭐 모자랄 것 같으면 그때 더 시키는 걸로 하죠. 근데 웃긴 건 가격이 안 적혀있다. 근데 뭐 얼마 하겠어? 이모가 팝콘을 주는데 밥솥에다 진짜 튀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네. 한 개 먹었을 때 모르겠는데 튀길 때부터 맛있어. 첫 번째 메뉴가 나왔는데 펜네?
라고 하지 않나? 약간 요런 느낌? 어때? 미트볼 소스에다가 펜네를 해놓은 느낌? 그치? 치즈. 응, 치즈 올리고. 괜찮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괜찮은데? 집에서 해먹으면 약간 뭐랄까 스파게티 조금 남고 미트볼 소스 조금 남고 치즈 좀 남아서 맛게 먹는 그런 느낌? 요리사는 한 명이라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현지인들은 닭구이를 시켜 먹어요. 원래 이 달라시라는 동네가 닭구이가 유명한 동네긴 하거든요. 사진 찍으면서 계속 먹어요. 뭐야? 아, 맛있네. 간이 짭짤한 피자는 아니다. 그치? 약간 심심한데 밑에 엄청 바삭하고 치즈도 진짜 많이 들어가서 맛있고 파리도 많고 감자 감자 대박. 우리나라 감자전 느낌이네. 그냥 감자야. 그래서 찍어 먹어야 되네. 이거는 완전 만족스러워. 뭐가 제일 맛있어? 단피자. 응? 단피자. 그 여행 10개명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다. 뭐가 제일 맛있어? 이러면 난 다 그냥 그런데. 여기는 맛도 맛인데 맛이 엄청 분위기 때문에 먹은 것 같아? 인스타 맛집이야. 인스타 올리기 좋은 필자가 제일 맛있네 나는. 아무래도 메뉴 지금 3개 시켰는데 3명은 배부르게 먹었고요. 저는 배가 부르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것들은 그냥 조금 일반적인 느낌이고 피자는 그냥 오셔서 두 판을 차라리 시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메뉴판에 금액이 없어가지고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편분이 외국분이시네요. 그래서 애기도 혼혈이라서 영어를 하거든요.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집이네요. 43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25,000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분위기 낭낭하게 잘 먹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야외석이다 보니까 담배 피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파리가 좀 있고 음식이 좀 늦다. 감안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키가 싹쓸이한 거 보이시죠? 어우 파리야. 진짜 밥 먹고 나니까 너무 노곤노곤해져가지고 원래 다음 일정은 사랑의 계곡을 가려고 했는데 틀었습니다. 호텔 와서 잠깐 한 1시간 정도 낮잠으로 자다가 나갈까 싶어요. 일단 저희가 온 호텔은 무엉 달랏 웰니스 호텔이라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느낌도 되게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약간 좀 한국 스타일. 아무튼 예쁜 숙소입니다. 호텔 소개는 뭐 그냥 굳이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괜찮아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죠. 괜찮아. 괜찮아. 땡땡땡땡땡. 창문 있는 방을 좀 하고 싶어서 일부러 했고요. 여기가 얼마였지? 9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박에. 3명 자는 방이고요. 욕실이 이 욕탕이 있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이 조그만 데에 이걸 다 갖추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겼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 드라이기. 어쩔 수 없어. 하여튼 만족스럽습니다. 굿. 저기 뷰는 뭐야? 뷰는 없어요. 도로 뷰예요. 아 그래? 그래도 뭐 이렇게 고사리 입고 하니까 괜찮네. 쉬고 올게요. 확실히 한숨 자고 나니까 좋기는 해요. 여기는 좀 유원지 같은 곳이죠. 안에 오리배도 타실 수 있고 줄 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비싼 입장 것만 끊으면 다 무료인 이 동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국인들은 많이 없는 관광지인 것 같고 현지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관광지. 굉장히 잘 어울려. 모자를 샀단 말이죠. 저 라탄 가방이랑 모자 파는 데서 뭘 산 거 처음이야. 우린 절대 안 사잖아. 첫 번째 코스는 미로예요. 저 예전에 여기 아우자에 입고 달랏 여행하는 여기 첫 번째 시작 코스였죠? 각자 헤어지자 그럼. 각자에서 나오기 할까? 나 따라다니지 마. 나 영상 찍어야 돼. 어디 있어? 여기 길 아니네. 나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어, 정원이 저기 있네.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노잼 미로 끝. 장난하나 이거 너무 핵잼이구만. 서로 어디야 하면서 위로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아 이게 저녁에 빗쇼를 해. 열심히 돌아온다 입구로 다시 나. 여기 근데 왜 사랑의 계곡인 줄 알아? 여기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굉장히 넓죠? 내려가 봅시다. 네, 내려가 봅시다. 자꾸 양말이 벗겨지는데요? 제 양말 신어서 그랬습니다. 양쪽 다 벗겨지는데요? 어. 입장료에는 이 버기카가 무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타고 여기 위 산 쪽을 좀 올라가요. 올라가면 또 다른 꽃구멍 같은 게 있답니다. 와 좋다. 가보시죠. 두 번째 코스입니다. 버기카 타러 올라오면 베트남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조형물들 파티에 도착을 했어요. 사진 좀 찍고 가실게요. 여기 오면 뷰몰이성이 있는데. 사슴. 사슴. 이건 나. 뷰몰이성. 안녕하십니까. 닮았대. 자꾸. 엄마도 닮았대. 똑같이 생겼어. 머리도 같이 파마해갖고. 베트남이 진짜 그 뭐랄까 조경에 진심인 나라라서. 그래. 오리도 이렇게 해놨고 옆에 저 카피바라 같은 것도 저렇게 해놓고 저 옆에 곰도 있고 길만 해도 이 소나무를 제 조각을 진짜 잘 해놨거든요. 잘라가지고 진짜 대단합니다. 아 개미다. 이거는 진로.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약간 그 느낌이지 않아? 이거 두 번째 코스도 짧게 끝냈고 세 번째 코스는 오리배를 탈 거예요. 아니야 오리배 안 멈추면 어떡해. 우리 배 외줄타기 하러 가잖아. 외줄타기는 안 할래. 해. 한 가나만 하고 들어. 하나? 네. 하나만. 하나? 네. 여러분 소인국을 좋아하십니까? 저희는 곧 세계 여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미리 보기. 여기 쿠알라룸푸르 쌍둥이 타워. 이거 진짜 멋있어. 우리 여기 있는 거 진짜 다 보러 갈 거잖아. 에펠탑 무조건 봐야지. 모스크바 가봐야 할 거 아니잖아. 토끼불 봤는데? 아니래잖아. 원래 엄마들은 식물 다 알아. 내려오는 건 어떻게 내려와? 저기 아 중간에 아, 우리 계단으로 있어. 그래 빌려갖고 와. 아니 이거를 하려면 안전 장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헬멧이랑 이제 벨트 같은 게 있는데 엄마가 그거 헬멧 딱 사자. 엄마 뭐다. 아 이거 축축하다 이래.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또 젖었어. 저 정수리 냄새 장난 아님. 무료긴 하거든요. 이거 꼭 해보세요. 한국에선 비싼 거니까 그죠? 아이들과 온다면 아이들 이거 시키면 딱 좋은. 가자. 만화 엄청 길어. 오리배가 5시에 문 닫는다 그래서 지금 15분 남았거든요? 10분만 탈게요 하고 왔어. 저분 뛰어가는 거 보이죠 지금? 배경은 예쁜데 옷이 이래갖고 뭐가 예쁘게 나와?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하여튼 오리배를 탈 건데 지금 3인승이 없대요. 문제야. 어?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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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소리 왜 이래? 아니 내 거 완전 잘못 당첨됐어. 소리 열나 시끄러워. 아 박는다. 7분밖에 안 남았어. 내가 밟으면 근데 소리가 이게 너무 심한데 엄마 너무 심한가 이거 소리가. 아 다리 아파. 그냥 7분 동안 떠 있는데 의의를 둘까? 그래. 아 힘들어. 네 앉아서 님이 앉아서 원래 이거 하면 한 명만 접는 거예요.
어우 힘들어. 어우 다리 아파. 잠깐. 핸드폰 하고 앉아 있. 아, 끝났다. 3시 반에 왔는데 지금 5시 조금 넘었거든요. 저 뭐 오리배도 5시 끝나고 하니까 한 3시까지 오시면 좀 더 여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간략간략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노잼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 약간 유잼이다. 근데 그 입장료 치고는 괜찮아. 알찼어. 가시죠. 이제 어디 가죠? 송홍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제 배를 좀 꺼주고 식당으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가 지금 딱 해 지는 시간쯤이라서 운치가 있어요. 아구 아니야? 아구? 아구? 요거 도마뱀? 오! 나뭇가지야! 이 호수를 돌면 옆에처럼 달랏의 특산품들을 파는 조그마한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귀여워. 달랏이 일단 제일 만만하게 유명한 게 커피다 보니까 커피숍들이 굉장히 점포로 지금 많고요. 원두를 파는 안티소도 팔고 과일청도 팔고. 왜냐면 이 동네가 좀 시원하다 보니까 딸기나 이런 데가 여기서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과일 청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수를 걸으면 걷는 거에도 좀 그게 있지만 주변을 구경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봤어요. 아버님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의 달랏의 인생 바베큐 집으로 올렸던 추바베큐에 진짜 2년 만에 왔네?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전히 현지 맛집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입맛에 또 안 맞으시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아무래도 우리 입맛에는 맞았었던 추바베큐에 왔습니다. 분위기 하나는 좋아요, 진짜. 군복을 입고 있는 그 컨셉도 좋았고 근데 이름을 다 뗐더라 이제. 아무튼 하루구이로 해서 먹고 갈 거예요. 맥주도 빡빡 시켰어요. 하나 둘 셋 짠. 달랏은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 텐션을 낮추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사실 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더워서 텐션 떨어지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비도 진짜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래갖고 와도 진짜 잠깐? 조금? 좋은 날씨로 오늘 여행을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점심 먹고 그냥 일찍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내일도 비가 안 오길 좀 바라면서. 저번에랑 비슷하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돼지, 소, 다오밥이라는 그 오크라, 오징어 뭐가 제일 맛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크라 먼저. 양념을 잘 해놨네. 진짜 맛있다. 짭짤한 게 맛있지. 베트남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좀 달고 간을 좀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 집은 좀 짠 것들이 있어요. 뭐 짠 음식을 난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 집이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맥주 안주로는 그냥 끝장난다. 맞지? 돼지고기. 장모님이 먼저 안 되나? 미리 한번 해보는 거지. 짜워. 맛있어. 쌈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쌈에 싸드시면 딱 좋을 간이에요. 자. 어때? 괜찮지 않아? 그래 우리나라 그거 두루치기 같지? 그게 원래 재미잖아요. 두루치기 숟가락 꼭 먹는다. 얼마나 기분 좋아 이게. 딱 쌈에 싸먹으니까 그냥 그 간이 확 조화로워지네. 쌈장의 그 짠맛이 대친되니까 딱 좋습니다. 이 동네에 맛있는 건 또 오징어다. 가격대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꽤 추천을 드릴 만한 거예요. 우리의 사실 맛집 기준은 좀 이제 그렇게 좀 색깔이 보여.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술안주가 맛있는 것을 맛집이라고 하시는군요 라고 하더라고. 그거 맛집이지. 여기 술집이야. 밥집이 아니야. 그래 여기는 술집이야. 밥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이걸 먹으면 우리 엄마처럼 지금도 얘기하지만 미끄덩거리너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 원래 미끄덩거리는 야채예요. 채소예요. 이거 우리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하잖아. 제가 이게 너무 맛있어서 나중에 한국 가면 이거를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항산화 성분이 담겨 있어서 건강상에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 태워 먹으면 항산화가 반대인 거지. 피부 미용이 장난 아니라 엄마.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자연스럽게 늘려줄 수 있대. 하여튼 간에 좋은 채소다. 히테요 모카이나. 야. 가짜 코로나. 코로나. 야. 지금 돼지랑 소랑 오징어랑 다오밥이랑 시켜서 먹었는데 돼지가 제일 낫대요. 그리고 이 상추 쌈에 싸드시면 이 짠맛이 중화되기 때문에 추천. 아니 여기로 와 그럼. 그리고 이때 딱 돌. 하나 둘 셋. 나는 지금 이 자리 안 찍겠어. 누이. 어떻게? 근데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사이. 우리... 오케이. 달라디아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간식 반짝눈. 이거는 생각보다 없고 맛도 대단한 맛은 아니야. 원래 좀 더 좋은 2차를 가려고 했는데 1차에서 너무 폭식을 하는 바람에 야시장에 배도 꺼줄 겸 해서 왔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는 먹어보고 가야지 달라도 왔다 이런 느낌이라 찍으러 왔어요. 자, 우리는 내일 만날게요. 안녕.